시간부터는 앞으로 한 세네 시간 그 유명한 욥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욥기가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인간의 투쟁, 씨름, 싸움은 혈과 육, 즉 인간들끼리 투쟁하는 게 아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인간하고 인간끼리 싸우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뭐, 사랑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다 서로 인간끼리, 즉, 이게 혈과 육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 문자, 정사와 권세와, 참, 번역이 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정사들과,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건 권세와 세력. 여기는 뭐라고.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권세자들인데 어디의 통치자들이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다. 제일 의미와 뜻과 가까운 분에게 하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이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투쟁은 사실은 그 배후에 조정하는 악령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그 투쟁, 인간끼리의 투쟁을 사람과 사람의 투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과 투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병과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병을 일으킨 악령들과의 투쟁이다 이 말이에요. 암과의 투쟁도 다 그렇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싸움이 아니라 다 악령들과의 싸움인데. 어느 쪽이 성령이고 어느 쪽이 악령일까요? 네, 둘다 악령입니다. 네, 둘다 악령이에요. 한쪽이 성령이라면 안 싸워.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도 일단 인간들이 붙어서 싸운다면 이거는 악령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적이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적이 공격해,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무기가 뭘까요? 자, 봅시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무기가 나옵니다. 진리에 뭐를 띄고?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 이건 조금 껄끄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진리와 의,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신발로 신고, 신발은 뭐라고요? 싸움의 복음이 아니라 뭐의 복음? 복음만 들어가면 다 평화로워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방패.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기를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용 무기요? 방어용 무기일 뿐이야. 공격용 무기는 없어.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악령들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화살을 가지고 있어. 불붙은 화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또한 뭐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과 싸울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미 뭐를 쓰고 싸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 구원받기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우리의 투구로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해요. 예. 사단은 절대로, 아,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왜? 왜 공격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 사단은 우리가 이미, 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라는 이 기쁨과 감사에 넘치면서 살 때 사단은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너는 내가 보니까 아주 아직도 부족해. 그 사단의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구원,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직도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조건적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게 바로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격 있어 너? 이러면 우리가 갑자기 자격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거야. 너 자격 없는 줄 나 하는 나는 벌써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네가 너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싸워. 무엇을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기 머리에 불화살 맞으면 큰일이야. 이렇게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칼. 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찔러요? 적군을? 아니요.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 그거를 방패로도 맞고 칼로도 막아야 돼. 이제 성령의 칼, 그러면, 성령의 칼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성경을 실제로는 뭐냐는 불화살이 성경을 왜곡한 거짓 화살로 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진정한 참 성경 말씀으로 그 거짓 말씀을 어떻게 해? 그를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방금 에베소 6장을 잠깐 들여다본 이유는 욥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세계의 싸움이다. 아시겠죠? 영적 세계의 싸움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배우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가 이런 영적 싸움의 역사라는 사실이 딱 드러납니다. 이거는 놀랍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니엘서를 좀 살짝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럼 이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하늘에 뭐요?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했다. 저는 조금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우주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결국은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네? 그렇죠. 네.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라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어느 쪽이 옳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생명, 빛 쪽에 서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왜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사단은 주장했을까? 처음에 주장할 때는 다 그거 좋은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만 계속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해주고,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를 더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그 원수가, 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도, 되돌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사랑하고, 그럼 이게 앞으로 우주 정부가,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겠구나. 그거를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 뜻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다 누구를 위한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예요? 아니,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장도 누가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도대체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 교만의 내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문제가 있다.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래야만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상 주고 그래야 이게 우주가 질서가 잡히고 통치가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 천사장 천사들 중에 가장 우수한 높은 천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천사들을 책임을 지게 한 그 루시퍼 한국말로는 루스벨입니다. 루시퍼 루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들을 천사들이라고 그럽니다.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거기서 이것을 알고 욥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 돼. 자, 이제 욥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서 산다. 이 욥은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탁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소생은 남자가 아들이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고 가장 큰 자라. 자, 근데 역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자식 농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누구예요? 성경에 자식 농사가. 성경에서 아주 구약 성경에서 사실 다윗도 자식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솔로몬도 초기 왕이 됐을 때는 형편없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참 문제가 많았어. 그 하나님에 가까울수록 이 자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 아들이 있는데 애들 신통찮아요. 욕심쟁이들이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그 아들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제 그 아들이 아주 착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면 그 착한 아들이 아버지의 그거 대를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랬을 텐데, 영 아들 셋이 다 엉망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된 그 동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그 주변 이방 국가에는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었어요. 그럼 왕이 없이 어떻게 통치를 했나? 그러면 각각 뭐랄까요? 뭐 지방 자치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지방 자치제 이제 그 우두머리는 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한국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불렀어. 이제 주로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옳고 너는 걸렸다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다 죽어가게 되고 아들들은 형편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우리도 왕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도 왕 있어야 되겠다는 말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왕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안 듣겠다. 라는 그런 영적, 부정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걱정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백성이 왕을 원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왕을 뭐요?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수준을 어떻게 수준에 내려가서 원리 원칙만 따르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 당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아주 낮은 수준의 계명을 준 것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어떻게 실험은 용증서 써서 주라 한 만큼 그런 그렇습니다. 자, 이 욥도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뭐요? 먹고 마시므로 쾌락을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욥은 아버지로서 이제 자꾸 마시고 술 취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쾌락적으로 가다 보면 방탕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은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이제 쾌락을 그렇게 방탕한 그런 잔치를 했다. 그거는 죄를 지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우리 애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만큼 욥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번제를 드렸으니 그 이유는 욥이 생각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분명히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욥은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제 무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면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이 온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성들을 슈퍼 지구라고 합니다. 슈퍼 지구. 그러니까 슈퍼 어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옛날에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그걸 부정했습니다. 이 온 우주에는 오직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이 우주란 것이 이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우주 한 개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우주가, 많을지도 모른다. 무한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지금 천체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의 스케일로 작은 스케일로 뭐야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주라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해서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주 거민들이라고 그래요. 하늘 거민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각 행성에 이 지구에서는 장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그 아담을 먼저 창조하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 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장면을 우주 장자 총회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참가했다고? 사단이 참가했다. 사단은 무엇을 대표해서 왔을까? 이 지구 대표죠. 아담은 안 왔네? 아담은 안 왔습니다. 왜? 아담은 죽어버렸어. 그렇죠? 좋습니다. 그 지구 대표는 지금, 아담이 지구에, 아담이 살아있더라면,
죄업 제한지고 살아있더라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아담은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조건적 죄가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적 유전자를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 결국은 죽는 사람들이 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막 뻔뻔스럽게도 어떻게 아담을 꼬셔가지고 속여서 아담을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결과 아담은 죽고 사단이 다 장자총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 장자총회에 참가할 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가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지구는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냐? 네가 어디서 왔냐라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단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다 뭐예요? 알아요. 아는데 묻는 거예요. 아는데 묻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죠. 너는 여기 네가 올 때가 아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자기가 지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구의 대표자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네? 이것이 이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나는 지구를 뭐예요?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므로 지구 대표자는 나다. 하나님은 아니다. 자,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그 대답 내용이 뭐예요?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땅은 어디든 모든 이 지구에 통째로 나는 뭐예요? 다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석구석이 다 내가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내 손아귀를 내 지배를 벗어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내가 장악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완전히 지구를 장악하지 못했다. 라는 이제 내용을 사단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자, 누구 종? 내 종, 하나님. 이 종, 욥은 내 종이다.
욥은 내 사람이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세상에 지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욥은 내 종이기 때문에 너는 지구를 완전히 정복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구 대표로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우주 전쟁이야. 전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대꾸를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묘한 말입니다. 제가 욥을 잘 알지요.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욥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겉으로 볼 때는 욥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그래도 속마음은 사실은 내 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그동안에 뭐예요? 잘 봐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속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제 의미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욥도 결국은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다. 하나님이 다 욥을 잘 보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속마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보라고? 욥이 가진 재산을 다 한번 없애버려 보십시오. 아, 욥의 속마음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요 말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들컥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를 다섯 군데나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 장학금을 줘가지고 목회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제 노력과 참 경제적으로도 제가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암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엽기를 잘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쳐서 욥의 가축들을 욥의 가정 욥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에 욥이 그 대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어떻게 다 쳐내 보세요. 욥이 어떻게 되나?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인간 욥의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어쩌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욥에게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이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욥기 1장 10절까지 11절까지 보신 이 투쟁으로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현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잘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욥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뭐요?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그 욥의 재산을 전부 뭐예요? 한번 없애 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뭐예요?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자, 이것이 여러분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직접 하시지 않는다. 그게 여기 딱 나타나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시험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시고 계세요. 결국 욥이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사단은 뭐예요? 아, 아니야. 욥은 내 사람이야. 이게 이제 심각한 전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우리 개인의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우주 전쟁, 영적 전쟁의 관역 타겟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혼자의 신세 타령을 하시지 뭐요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상이지. 너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팔자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서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이제 맡긴다.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올라갔다. 자, 이제 여기를 좀 놔두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직접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에 4장 3절 보면 이 4장은 예수님도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누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는 누구라?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단을 마귀,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뭐가? 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욥이 지금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네,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단이 그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영적 투쟁 속에서 이 연약한 인간이 지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 절대로 직접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예요? 시험하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걸린 병을 하나님이 요 녀석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진짜 나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놈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박사님,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는 꼭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어떻게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므낫세를 잡아가게 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험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시험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라는 말도, 그게, 이 자세한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이런 서로 대립되는, 서로 모순되는 말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특히, 이제 역대상 10절, 10장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자살했다. 뭐라고 써놨어.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니라.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하는 장면. 역대상 20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뭐 잠깐 보죠.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뭐예요? 조사하라니라. 그래서 누가 시켰다고? 하나님이 시켰어.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아 왜 그런 짓 했냐. 너 혼자 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꼭 그 출애굽기에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낸다고? 그거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웃기는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자, 하나님 모세에 이르와 네가 책임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놓고선 또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모세야, 근데 말이다. 못 데리고 나갈 거다. 왜? 왕 바로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강박하게 했으니까 안 내보낼 거다.
그래서 안될 건데. 그 무슨, 그래서 저는 처음 하나님 믿고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정신분열기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이게 왜 그런가? 왜 성경은 이런가? 그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올바로 하셔야만 하나님을 바로 탁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누구요? 사단이고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이 결국 누구를 선택한 거요?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지은 잘못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안 내보낸다. 그 말을 여러분이 그냥 논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때려쳐야 돼요. 그 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버려. 저는 절대로 무조건 못 믿어. 그거를 해결해야지. 해결 안 되면, 못 믿나? 뭐, 관두는 거죠. 그 말이 돼야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 9장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잖아요. 9장 16절인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뭐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렇게 됐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바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바로의 죄까지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 네,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제가 지어낸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성적 표현은 아니고 무슨적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이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감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루는 제가 아주 아끼던 비싼 선글라스를 우리 딸이 딸이 자기도 한번 씌워보라 그래서 탁 씌워주는 찰나에 이제 언니가 불렀다고 우리 둘째 딸 왜? 하는데 이게 떨어져서 그때 배 갑판에서 그런데 비싼 상으로서 바다에 빠져버렸어. 우리 둘째 딸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자기가 고개 돌리는 바람에 선글라스가 없어졌으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그러다가 그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막 울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자기 책임을 어떻게 아빠한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아빠가 네가 고개를 돌리다가 네가 떨어뜨리니까 이게 네 책임이지. 그럼 그 멋대가리 있는 아빠요, 없는 아빠? 감성이 있는 아빠요, 없는 아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아빠, 아빠가 잘못하고, 아빠가 잘못. 괜찮아, 아빠가 잘못. 뭐,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도 아빠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중에 이제 다 울고 나서, 아빠, 고마워. 아빠가 책임져 줬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렇게 우리 죄인을 끌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은 감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감성은 우리 누구, 어떤 인간보다도 더 뭐예요? 풍부하신 분.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친히 자, 요거 끝으로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을 사단은 욥을 시험해 보고 싶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 욥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겠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예, 스바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죽게. 자, 이제 가축들이 자꾸 강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욥의 가축들이 강도 당하고,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이런 배경이 있다.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네?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양들이 때로 죽었다, 이 말이야. 네.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엎치고 다붙여. 예. 자, 그래서 종들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빼앗아가고,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물은 집으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뭐요? 몸 하나로 나왔은즉 내가 뭐 모태에서 나올 때 가진 게 있었냐? 그리고 내가 죽어도 결국은 몸 하나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 뭐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다. 이 모든 일에,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자, 이제 욥이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게 1라운드예요. 아시겠죠? 그 사단은 절대로 1라운드만 하지 않습니다. 1라운드. 근데 1라운드인데 여기 이제 욥의 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욥의 약점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의 약점이 뭐냐? 그렇지. 예. 예. 주신 자가 여호와, 그건 맞다 이거야. 근데 빼앗아 간 취하신 자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자, 요 말 한마디로서 욥에 심각한 약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 조건적이 되기도 하고, 친히 시험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뭐예요? 도로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친히 시험하시는 자로 어떻게 오해를 한다. 이 문제에 누가 개입된 것을 몰라요. 사단이 개입된 것을 몰라요. 즉 자기의 이 지금 비참한 현실에 현실이 우주전쟁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우주전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욥의 한마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 욥은 엄청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요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1라운드는 일단 욥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고, 사단은 언제든지 다시 뭐예요? 2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 2장에서 2라운드가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참 이 하늘의 전쟁, 우주 전쟁 때문에 이 지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확실한 영적 처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자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진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연구를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